죽어있던 맷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. 배지를 살펴보면은 성장점 안에 곡괭이라고도 합니다. 그 안에 퇴비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우선 급한 일은 이 퇴비가루를 다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. 여기는 성장증입니다. 여기서 배추가 크기 시작해서 큰 배추가 되는 건데, 여기에 퇴비가루로 방해를 받고 있으면 배추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. 우선 이것을 분무기에 물을 넣어 가지고 우선 이걸 잘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합니다. 제일 급한 일입니다. 무하고 배추를 목욕을 잘 시켰습니다.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식혀 놓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. 알타리 모두 북을 다시 해주었습니다. 배추들이 살아났습니다. 파릇파릇합니다. 모두 잘 자라고 있습니다.